늦은 밤,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시장 안. 누군가 가게 주변을 서성입니다. 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? 할머니는 한 가게 앞에 서서 잠긴 문을 흔들기 시작하는데요. 그때 할머니! 할머니! 아니,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어서 나가세요. 시장 끝났어요. 예, 금방 갈게요. 나가세요. 예. 하지만 시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어디론가 향하는 할머니. 걸음이 멈춘 것은 또 다른 가게 앞이었습니다. 이번에도 잠긴 문을 흔드는데요. 아무래도 어딘가 수상해 보입니다.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할머니는 수많은 가게들 중 칼국수 가게와 근처에 위치한 채소 가게 이 두 곳만을 계속해서 오갔는데요. 두 가게와 무슨 관련이라도 있는 걸까? 상인들이 모두 돌아갈 때까지 할머니의 발걸음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. 그런데 상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잽싸게 가방을 가로채는데요. 대체 누구의 소행인 걸까요? 어머, 내 가방. 어? 내 가방 어디 갔어? 어머, 내 가방. 할머니! 할머니 내 가방 훔쳐갔죠? 무슨 소리예요? 할머니 어디? 가방 좀 봐봐요. 아니, 잠깐 무슨 일이세요? 아휴, 어? 아니. 아니, 할머니. 아, 여태 안 나가고 뭐하고 계셨어요? 아니, 이 할머니가 내 가방을 훔쳐간 것 같다니까요. 난 안 훔쳤다니까요. 아니, 무슨 소리예요? 아니, 내가 가게 문 닫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잠깐 받고 나왔는데 저희에 올려도 내 가방이 없어졌다니까. 아, 봐야 확인시켜줘야 안 훔쳐갔는지 훔쳐갔는지 알 거 아니에요. 줘봐요. 좀 더 아니라니까요. 좀 빨리 좀 봐봐요. 좀. 할머니의 가방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. 아이, 아무것도 없는데요? 아유, 사장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. 이상하다. 그럴 리가 없는데. 난 아니래도요. 아유, 죄송하게 됐습니다, 할머니. 이상하네. 할머니, 안 늦은 시간까지 여기 계시니까 이렇게 오해받는 거 아니에요? 그 시장 사람이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어서 들어가세요. 나 여기 그냥 있게 해주면 안 돼요? 에이, 참 안 돼요. 위험해서. 들어가세요. 나 여기 있어야 돼요. 나가세요. 나가세요.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요. 할머니는 왜 도둑으로 몰리면서까지 시장을 떠날 수 없다는 걸까요? 할머니의 사연이 궁금합니다. 다음 날 아침. 할머니! 할머니! 아, 정신 좀 차려보세요! 할머니! 아유, 큰일 났네, 이거? 할머니! 수고하신 거죠? 아, 예. 어떻게 된 겁니까? 아, 지난밤에 시장을 배회하고 계시길래 내보냈던 할머니인데 아침에 출근해보니까 이렇게 쓰러져 계시네요. 예. 아유, 뭔 일이야 이게? 아이, 어제와 같은 옷차림. 할머니는 아무래도 집에 돌아가지 않은 듯했습니다.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? 경찰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할머니. 건강에 이상은 없는 걸까요? 할머니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? 잠시 뭐 쇼크로 정신이 잃으신 것 같은데 뭐 건강에 큰 이상은 없어 보이네요. 잠시 후. 할머니, 괜찮으세요? 누구야? 할머니,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몰라. 이름도 주소도 모른다는 할머니.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시장 경비원이
그 수상한 할머니가 있다는 신고를 그 지구대에 하게 된 거죠. 이 경찰들이 이 할머니의 이제 신원을 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, 이 할머니가 자기 가족이 집이나 가족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경찰들이 이 할머니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이제 찾게 됩니다. 경찰은 할머니의 행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. 저 어제 한 3시쯤 화면 좀 틀어주시겠어요? 아, CCTV요? 네. 예예예. 예. 할머니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그때 이 할머니 아니야? 어? 그지 예. 맞지? 전날 오후 4시경 할머니가 한 여자와 함께 칼국수 가게 앞에 멈춰섭니다. 잠시 후 여자는 할머니를 두고 자리를 떠났는데요.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. 10여 분쯤 흘렀을까. 한 남자가 다가와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는데요. 할머니가 잘못을 저지르기라도 한 걸까요? 남자가 할머니를 데리고 간 곳은 근처의 한 채소가게. 할머니를 데려다 놓은 여자의 가게인 듯 했습니다. 할머니는 두 사람과 무슨 관계인 걸까요? 경찰은 칼국수 가게를 찾았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CCTV 속 남자는 칼국수 가게의 주인이었는데요. 경찰이 무슨 일로... 저 이 할머니 아시는 분이세요? 글쎄요. 전혀 모르겠는데. 아니, 전에 이 할머니 다른 가게에 이렇게 데려다 주신 적 있지 않으세요? 아, 그때 이 할머니 네. 거기 모르신다고 바래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바래다 준 것뿐인데. 아니, 근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? 할머니가 시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셨습니다. 예? 아니, 쓰러졌다고요? 네. 예. 할머니에 대해서 또 아시는 거 없으세요? 아니요. 전혀 없는데. 할머니와 모르는 사이라는 남자. 그렇다면 채소가게의 주인은 할머니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? 다른 거 아니에요? 뭐? 그래, 전화해볼게요. 예. 야, 이거 안 된다, 전화. 전화. 경찰은 시장 상인들에게 좀 더 수소문해보기로 했습니다. 저기 혹시 이 할머니 누군지 아시겠어요? 사진을 확인한 상인은 경찰에게 뭔가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. 뭐라고요? 경찰은 왜 이리도 깜짝 놀란 걸까? 그 길로 경찰은 어딘가를 찾았습니다. 병원에서 퇴원한 할머니와 함께였는데요. 자, 할머니 다 왔어요. 내리세요. 아빠 어디? 나 안 가요. 아니 여기 할머니 집이라니까요. 아니, 여기 우리 집 아니야. 여기 맞는데? 아니 할머니 집 여기 다 왔다니까요. 아니 괜찮으니까 내리세요 할머니. 예? 여기 할머니 집 맞아요. 마침내 할머니의 집을 찾은 겁니다. 아무래도 할머니는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는데요. 자 잠시만 기다리세요. 드디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걸까? 예, 경찰입니다.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놀랍게도 CCTV 속 여자였습니다. 무슨 일이 있어요? 엄마! 여자는 바로 할머니의 딸이었습니다. 누구세요? 누구세요라니? 나야 승희. 나 몰라? 이름도 주소도 아무것도 모르시던데. 엄마! 엄마가 엄마 이름을 왜 몰라? 아, 왜 이래? 아, 엄마 왜 그래? 딸은 할머니의 상태를 모르는 듯 했습니다. 경찰이 그간의 일들을 전하자 딸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.
엄마. 일단 가서 가 얼른.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그래? 다짜고짜 할머니를 잡아 끌더니 도착한 곳은 10분 거리 한 주택가였습니다. 야, 야 나와.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? 나와 얼른. 안 나와? 나와. 아 뭐야 이거 진짜 동네 시끄럽게.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바로 할머니를 모른다던 칼국수 가게의 주인이었습니다.